아버지한테 이세라 했죠. 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혼자서만 이혼하는 거 배신이에요. 모르겠다, 점점. 그냥 미국 갔다 오세요, 잘. 제가 어머님, 아버님, 고모부 잘 모시고 있을게요. 솔직히 형님 어제 몸 상태 안 좋아지신 것도 뭐 속 뒤집어져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고모부 불쌍해서 그러신 거잖아요. 제 말이 맞죠? 아니에요? 봐줄 때 그냥 한번 화끈하게 봐주세요. 내 남편 내가 사랑하지 않는 벌 받는 거다 생각하시고요. 내 탓이요, 내 탓이요. 하셔야 돼요, 형님. 헤어지자. 중국 가기 전까진 집에 있어. 3월 안에 가게 될 거야. 그때까진 나도 회사 나올 거고. 네. 그냥 좋은 선후배로 남을 걸. 내가 괜히. 죄송해요. 나도 새나일 미안해. 아버님, 어머님께는 내가 알아서 할게. 내려가자, 그만. 먼저 가세요. 전 좀 더 이따 갈게요. 말씀해보세요. 네 누나 이혼 안 하는 거다. 아, 그건 제가 목숨 걸고 맡기로 했고요. 뭐 그런 거 말고 물질적인 거요. 우리 나가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길게 해, 그놈 마. 에이, 아니 상금 받은 기분 좀 내게 해 주시지. 두 여자한테 깜짝 선물을 해?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도 이만저만 실망이 아니야. 죄송합니다. 이런 말 하면 이제 겨우 아문 상처 헤집는 게 될지도 모르지만 말 안 하면 두고두고 후회가 될 것 같아 해야겠어요. 말씀하십시오. 이혼하면 딸내미 영혼 어느 집으로 엄마 아빠를 찾아가야 돼요? 어린 거 그렇게 세상 떠나고 안 그래도 엄마 아빠를 찾아서 헤맸을 텐데 또다시 여기서 엄마 찾고 저기서 아빠 찾고 그걸 하게 만드셔야 되겠어요? 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자네 선생이야? 네. 내 마누라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나도 젊어서 마음 흔들리는 거 안 해본 거 아니야. 근데 왜 관뒀느냐? 이 사람 때문도 우리 애들 때문도 아니야. 사실은 교단 위에 섰는데 애들이 나를 보는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무섭든지 쟤들 앞에서 떳떳한 인간이 되죠. 그래서 그만뒀어.
선생 그만두면 될 거 아니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 번 선생은 영원한 선생이야. 쉽게 승일이 예를 들어서 승일이한테는 자네가 영원하고 유일한 선생 아닌가. 근데 승일이한테 귀감을 못 되는 망정 승일이 애미가 좋아서 이혼을 해? 세상에 그게 말이 되냐고? 승일이가 갔다가는 엇나가죠. 엇나가고 말고. 성욱현 선생, 다시 생각해봐. 선생은 자기 욕심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야. 어? 난 상근 씨 부모님 고향 내려가서 살아보고 싶어 하시는 거 얼마든지 이해되는데. 아니, 그걸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요. 그동안 제가 모은 돈 우리 엄마가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걸 갖고 가시겠다니까 문제죠. 전 어디서 살라고요. 여기서 살래? 부엌에서요? 아무리 부엌에서 살라고 하겠어. 작은 방에서 살아. 한 달에 5만 원만 내고. 정말 그래도 돼요? 5만 원은 너무 싸다. 10만 원. 아니, 10만 원도 황송합니다인데요. 선생님이 저랑 사는 거 좋아하실까요? 나 왔어. 왔어요? 네. 근데요, 저 작은 방에서 사는 거 반대 안 하세요? 내가 월세 10만 원에 살라고 했어. 저 있으면 불편하시죠? 지금 한창 신혼부부 모드실 텐데. 여기서 혼자 사는 게 좀 무서워. 그래서. 자경 씨가 여진이한테는 얘기를 안 했었나 보더라고요. 말이 안 나오더래요. 그래서 오늘 저더러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. 내가 오면서 얘기했는데. 잘했어요. 그렇잖아도 나도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고민했는데. 여진 씨는 뭐래요? 울더라고요. 그저 자매처럼 친구처럼 의지하면서 지냈는데. 나도 따라갈까 하던데요? 그 방법이 있었네. 아니 그럼 박 선생도 덤으로 따라와주고 일석이조 하냐. 엄마 아버지도 모시고 저도 황 선생 따라갈 거예요 진짜. 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할게요 언니. 천안 여기서 얼마 안 머니까 제가 후딱 오면 돼요.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. 진짜 나 따라갈까? 그래요 같이 가요 언니. 그럼 준하 형님 어떡해요? 그거야. 근데 나도 난데 창아 씨가 걱정이다. 다시 안 만났었으면 모르는데. 그러니까요. 가기 전에 김재란 바람이나 확실하게 잡아주고 가야 될 텐데. 준하 씨 들어.